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일정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고, 오늘은 저의 아주 힐링 타임이자 제가 하루 중에 제일 공들이 있는 시간인 나이트 루틴 케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기 전에 제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먼저 씻을게요. 숙제 안녕. 오구오구오구오구. 일리야? 자리 샤샤? 일단은 샤워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이거 아주 좋거든요? 이 샤워 슬리퍼? 쿠팡에서 샀어요. 마스카라 리무버로 눈 단장 먼저 지워주겠습니다. 얼룡 세일할 때꼭 쟁여놓는 템. 언더더. 뭔가 나이트 루틴에 제일 공을 들이는 이유가 나 자신을 돌봐주는 느낌?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좋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씻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할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요 클렌징 밤으로 1차 클렌징을 해줍니다. 요 정도 녹여가지고 꼼꼼하게 롤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페이퍼 티슈로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 샤워를 할 건데요.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어가지고 샤워하기 전에 요거 올려놓을게요. 여기 피지 연화제인데 블랙헤드를 좀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코에 이렇게 올려서 한 15분 정도 방치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Y존 케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고, 피부도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생리할 때마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집중 케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진짜 순해가지고, 데일리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여성 청결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리윤의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베리어 젠틀 클렌저. 여성 청결제인데요. 일리윤이 성분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하는 제품들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특히 Y존 컨디션이 좀 떨어질 때나 분비물이 좀 생기거나 생리 기간일 때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온 가족이 다 사용해도 될 만큼 너무나 순한 제품이에요. 순하고 자극 없는 청결제 찾으셨던 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연약한 피부를 위한 각종 테스트도 다 완료가 된 제품이에요. 개인적인 후기로는 제가 생리 기간 때 사용을 했을 때그 특유의 불쾌한 냄새 있잖아요. 굉장히 찝찝하고 꿉꿉한 그 냄새가 좀싹 잡히는 게 느껴졌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생리대를 장시간 착용했을 때 쓰라림이 좀 있는 편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여성분들이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pH 밸런스, 우리 Y존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막 먹어도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뭐 염증이나 가려움 등등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젠틀 클렌저는 저자극 약산성 제품으로 Y존 pH 균형을 유지를 해주면서도 매일매일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굉장히 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산균이나 영양제로 많이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다들 아시죠? 제품 자체에 함유가 돼 있어서 Y존 피부 강화까지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Y존은 진짜 좋은 컨디션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방어력까지 높여준다고 하니까 정말 데일리 여성 청결제로 완전 강추한 제품입니다. 제형은 거품 형태가 아니라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젤 타입은 보통 마무리감이 뽀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세정이 잘된 건가 싶기도 하고, 거품이 잘안 나기 때문에 뭔가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거품이 굉장히 잘 나고, 마무리감도 깔끔하고 산뜻하게 굉장히 상쾌하게 마무리가 가능해요. 저는 한번 정도 펌핑해서 쓰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 한 가지는 과한 향이 나지 않습니다. 딱 맡았을 때 향료가 진하게 느껴지는 제품들은 뭔가 질 건강에 유익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존 냄새 케어는 아주 잘해준다는 점.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될까요? 요 까만색 면봉으로 한번 살짝 밀어줄게요.
저는 붙임머리를 했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샴푸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줍니다. 트리트먼트 조금 방치하는 동안 청결제랑 제모도 열심히 해주고 머리 헹궈준 다음에 바디워시를 해주는데 이 곤약 스펀지 진짜 보드랍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전 다 씻고 왔고요. 굉장히 개운하네요. 옷 입기 전에 이 바디로션도 굉장히 꼼꼼하게 발라줬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다 발라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기분이 좋으니까. 흔적 세럼. 요즘 테스트 중에 수분크림이 있어가지고 요거 덤뽁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날마다 원래 머드팩이나 마스크팩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르게 해주는데 오늘은 모델링팩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쓰거든요? 안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너무 아깝잖아. 한 번 뜯으면 다 써야 되는데. 어성초 추출물을 넣어줍니다. 항상 이거 가루랑 액체 양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겁나 모자라죠? 3분의 1컵 정도 더 넣어줄게요. 이 정도? 잘 바르는 법. 떠서 넣고 떠서 넣고 이렇게 해서 살짝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쁘지 않아. 패드로 요 팩 남아있는 부분만 살짝 닦아줄게.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아이크림. 목에도 여기 눈 윗부분에도 좀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지면은 이쪽 눈이 이렇게 아이오리 쑥 들어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짝눈인데 약간 이걸 바르면 안 바른 것보다 낫겠지 라는 심정으로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샤워 루틴 끝. 아 그리고 이렇게 볼에 남은 거는 조금 놔두면 굳거든요? 이거 그냥 긁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씻으면 됩니다. 오늘의 차는 카페인 프리 허브티 요거 마시겠습니다. 세레니티라는 티예요. 자, 계절마다 보는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한겨울 시작되기 전에는 도깨비를 봐야 되고 이제 딱 봄이 올 때쯤에는 그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채용! 야, 채용! 보면서 풋크림, 저의 이태민 왕두꺼운 수면 양말. 수족 냉증이 진짜 심해서 이거 뉴욕 갈 때 사갔던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잘 신고 있습니다. 귀엽죠? 립밤 그리고 안티 스트레스 밤. 요거까지 해줘야 하루 끝.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 일리윤 여성 청결제 이야기를 잠깐 덧붙이자면 저도 여성 청결제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님들한테 좀 질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일단 진짜 영유아도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37개월 만 3세 이상의 영유아부터 온 가족이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니 여성 청결제 말고 그냥 바디워시나 비누로 씻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당한 산도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건강한 약산성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사용해도 되냐라는 질문에는 매일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써도 될 정도로 진짜 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분 저자극 순하게 만든 거 하나는 인정을 해줘야 돼, 이 정도면. 제가 오늘 순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굉장히 순한 녀석이다. 일리온 젠틀 클렌저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더보기랑 링크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3월 8일이 국제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날인 만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Y존 케어, 우리 구미들을 위해서 이벤트 많이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그것도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마저 티타임과 드라마 타임을 즐기다가 자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